오, 샤워하고 났더니 그냥 어지러지하네요. Hi. Going back to my truck. 안녕하세요. 미스터 립이다. 하하. 오늘은 4월 2일 화요일이에요. 지금 4시 13분 됐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부터 1850마일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600마일씩 운전하면 화수 목요일날 도착할 수 있어요. 먼지가 사막 지역이라 먼지가 많아요. 들어갈 때 위에서 바람이 확 나와요. 타고 그냥 아무 맛 없는 거 한번 타볼까요? 해프 앤 해프. 이건 뭐지? 뭐가 해프 해프라는 거야 이게? 몰라요. 제가 아무것도 잘 해프 해프. 뭐가 해프 해프지? 두 개만 넣으면 되죠. 오, 저 바람 나오는 게 엄청나게 세요 지금. 그리고 뭘 좀 살까요? 먹을 걸? 어저께 과자 하나 샀는데 육포를 살까? 육포를 살까 말까? 이것도 약간 졸리고 그럴 때는 육포가 좀 괜찮거든요. 육포는 됐어요. 커피나 받아갖고 가자고. 자, 커피도 받았고 오 예스를 하나 꺼내자고요. 아, 홍삼도 하나 꺼내야 된다. 뭐가 홍삼을 먼저? 홍삼을 먼저 먹자고요. 홍삼도 거의 다 먹어가네 이제. 하나, 둘, 네 개 남았네. 아 이거는 저 와이프가 팩하라고 준 거예요. 팩, 팩킹하라고. 팩 얼굴에 피부 보호하라고. 맞아. 어, 이거 하나 더 있네. 다섯 개 남았네요. 집에 갈 때까지 먹을 수 있네요. 오 예스 하나 꺼내려고요. 오 예스. 오 예스. 초코파이. 오 예스. 두 개. 오. 자. 오늘 하루 또 시작입니다. 바꿔도 얼룩이지기 때문에 물을 좀 뿌려줘야 돼요. Thank you, loves. 달이 반달이네요. 아, 그리고 소식 들으셨죠? 그 4월 8일에 미국에 개기일식이 있다고. 제가 한 2주 전인가 텍사스 지나면서 러브스에서 그 개기일식에서 사용하는 개기일식. 이클립스라고 하잖아요. 이번에는 토탈 이클립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볼 때 쓰는 안경 그거를 이불도 안 되게 팔더라고요. 종이로 된 건데. 그래서 그거를 한 6개 샀어요. 집에 식구가 6명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따가 나중에 조금 이따가 트럭 세웠을 때 보여드릴게요.
텍사스에서는 완전히 토탈 이클립스라 그래서 전체가 그냥 태양이 완전히 가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4월 8일에는 우리 동네에 있을 거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뭐 부분 일식을 볼 수 있겠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도 엄청 잘 보일 거라고 하던데 나이아가라 폭포 갈까요? 네. 계기 일식 이클립스가 일어나는 4월 8일을 기대해 보자고요. 자, 달려 보자고요. 해 뜰 때까지 달리겠습니다. 4월 2일 화요일 7시 30분 30분 조금 넘었나?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비치네요. 제가 살짝 북동쪽으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완전 정면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조금 더 가서 피크닉 에어리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저 태양이 위로 좀 올라갈 때까지 쉬었다 가겠습니다. 근데 레스트 에어리어도 있고 피크닉 에어리어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크닉 에어리어에는 그 패실리티라고 하죠. 그 건물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잠깐 정차했다가 갈 수 있는데 그게 금방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거 나오면 들어가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앞에서 해가 비치면 운전하기 불편하기 때문에요. 자,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오늘 하루 또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50분 정도 쉬었어요. 50분 정도가 아니라 50분 딱 쉬었네요. 와, 지금 이제 창문을 열고 좀 환기를 좀 시켰는데 바람이 엄청 차네요. 긴팔을 입어야겠는데요. 살짝 따뜻해서 옷을 입었었는데 아니 옷을 벗었었는데 추워졌어요. 자, 다시 또 출발합니다.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요 자리에다 간신히 댔어요. 트럭 사이에 요 주차한 걸 그 패럴렐 주차라고 하죠. 평행 주차. 그래서 차가 좀 많이 빠져나갔네요. 해가 많이 올라갔죠. 예. 40마일을 만들어야 돼요. 들어가기 전에 40 40 40 40 40
40마일 됐어요. 지금 이제 다른 트럭들이 추월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속력을 그만 올리고 추월할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플랫베드 두 대가 열심히 뭐 실으러 가나봐요. 네. 자, 이제 저도 속력을 올리겠습니다. 55마일, 63마일 맞추고 또 달려볼게요. 오토크루즈 키고 63마일. 아, 2마일이네요. 3마일로 마쳤습니다. 또 달려오자고요. 네, 현재 시각은 12시 55분입니다. 꽤 운전했어요. 450마일 조금 넘게 운전했고요. 450마일이면 700km 정도 되네요. 700km 달려왔고요. 이제 앞으로 한 200 몇십 마일이지? 233마일 더 가서 오늘 운행을 마감할 거예요. 그러면 233마일이면 한 400km 정도 더 가려고요. 그러면 오늘 한 1000km 조금 넘게 운전하는 거예요. 조금 서둘러야 돼요. 왜냐하면 스케줄을 바꿨어요. 제가 그 손님 중에 한 명이 토요일 날 배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좀 맞추려고 했는데 괜히 그거 맞추려고 하면은 제가 버지니아 비치에서 이틀을 그냥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시간 스케줄을 바꿨어요. 그냥 그거를 만약에 금요일 날 못 받는다 그러면 그냥 창고에 목요일 날 내릴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 금요일 날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목요일 날 오전까지 창고에 도착해야 돼서 조금 빨리 가기로 했어요. 괜히 그냥 천천히 왔어요. 처음부터 좀 빨리 올 걸. 그랬으면 조금 더 여유가 있는데.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목요일 오전에 버지니아 비치 창고에 도착할 수 있어요. 스케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빠르면 금요일 저녁에 집에 들어갈 수 있고 늦어도 토요일 저녁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 땡겨졌어요. 하루나 이틀이 땡겨지는 거예요. 집에 가는 게 잘했죠. 예. 괜히 그거 손님 맞춰준다고 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긴 한데 뭐 그닥 그렇게 차라리 집에 가서 이틀 더 쉬는 게 낫습니다. 자, 이제 달라스 먼저 폴트월스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달라스 지나갈 겁니다. 도시 두 도시를 통과해서 부지런히 지나가야 돼요. 길 막히기 전에 통과하자고요. 네, 루이지애나로 들어왔습니다. 목적지도 다 가까워졌어요. 웨이스테이션이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닫혀 있는 것 같아요. 빨간 불이 보이는 거 보니까. 이제 3마일만 가면 러브스가 나옵니다. 다 왔어요. 네, 지금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운전 10시간 지금 58분 동안 한 거예요. 2분 안에 멈춰야 돼요. 일단은 빨리 도착해 가지고 오프 듀티로 빨리 시간을 바꿔야겠어요. 일단은 오프 듀티로 바꿔야겠어요. 여기다가 일리갈 드라이브 돼요. 됐습니다. 우 됐어요. 5시 48분. 오늘은 또 뭘 먹나요? 어저께는 짜파게티 두 개 끓여 먹었어요. 일단은 샤워를 하고 오겠습니다. 샤워를 체크인 하자고요. 세 명이나 자리가 있네. 밥이나 먼저 먹을까? 밥을 먼저 먹어야겠어요. 샤워하기 전에. 좀 샤워. 밥 먹을까 하다가 조금 잤어요. 깜빡 잠들었네요. 앞에 다섯 명이 있었는데 꽤 기다리네요. 여기 카지노가 있네. 한참 돌았네요. 1, 0, 4, 1, 5, 6. 땡큐. 샤워실도 꽤 많네. 응? 나가는 거 맞나? 샤워하고 났다니. 정신이 없네. You are welcome, sir. 오. 샤워하고 났더니 그냥 어지러지하네요. Hi. Going back to my truck. 여기에도 그거죠. 리저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쁘게 생긴 애들이 그러고 있네요. 깔끔하게 샤워를 했어요. 순두부하고 그거하고 데워가지고 먹어야겠어요. 자, 가방도 정리가 다 끝났고요. 밥을 찾아서 보고 보자고요. 이거요? 뭐지? 예, 순두부 찌개국 해가지고 여기 있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끓여 먹어 보자고요. 집어넣는 거지. 셋지. 셋지. 세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세면은 상했을 거 아니죠? 이건 안 되겠네요, 그죠? 이건 버리고 이 그릇을 쓰고 이 기압차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기압차 때문에 이건 안 세야 되는데 이건 괜찮네요. 건더기 두 개 넣어서 먹으면 되죠 뭐.
하고 끓는 물에 전자레인지에 조리하신 후 잘 드시면 되는데요. 몇 분 하라고 써 있는 거 이게? 잘 안 보이네. 어디 있어? 마이크로웨이브. 그러면 3분 4분 돌리겠습니다. 4분 다 됐어요. 뜨끈뜨끈해져야죠. 자, 요거 햇반을, 요 햇반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일반 햇반보다 작은 건가요? 사이즈가? 좀 작은 사이즈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두 개를 먹겠다는 뜻이에요. 일반 따로 파는 햇반보다 이게 컵반이라 그런지 좀 작은가 봐요. 그래서 두 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오, 완전히 풀어졌어요, 두부가 이제. 오, 너무 많이 데웠네. 두부가 완전히 다 그냥 풀어져 버렸네요. 아, 뜨끈뜨끈하네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6시 42분 다 먹으면 7시 영상 편집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10시 5시간은 잘 수 있겠네요. 5시간을 자는 걸로 목표로 어찌저찌 하다가 영상 편집하고 뭐 하는 게 한 3시간 걸려요. 3시간? 어떨 때 4시간 걸리더라고요. 자, 밥 데워지는 대로 밥 먹고 쉬겠습니다.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